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 말을 잘해야지 이런 데 나왔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이런 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말을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나오면. 죄송합니다. 형이라서 또. 정경 호구필이 굉장히 궁금한 게 롤러코스터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좀 소위 말해 싸가지 없는 탑스타. 네. 그리고 그의 정말 수발 다드는 매니저로 나왔잖아요. 네. 그 영화가 영화가 아니라 사실 정경호 씨 전기를 담은 얘기라고.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실제 모습을 그건, 담았다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형이랑 저랑 이제 안 지가 이제 15년째. 와, 오래됐구나. 그래서 진짜 오래됐구나. 우리 인생 술집 이렇게 또 기회가 와가지고 그럼 저랑 같이 인생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같이 이렇게 기회 돼가지고 같이 나오게 돼서 멋있다. 이제 드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때 어떻게 무슨 작품? 작품을 시작한 건 아니고 공채 탤런트를 같이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디? KBS. KBS. 예. 그리고 또 아, 저희. 너도? 예. 아 예, 저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공채라고? 공채 탤런트입니다. 나 개그맨 시험장에서 본 거. 아 그래갖고 저도 공채 탤런트가 되고 가족들이랑 이제 친척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도 공채가 됐다고. 예. 오 축하해 이번 공채 개그맨 됐다며 다 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죠. 훈훈하게 같이 나오고 네. 15년 형이고 친구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목은 호구필이란 말이죠. 아, 얼마나.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가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그게 아니라 나는 노트 치는데 왜 이 친구는 이러지 그런 거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지를 지금도 의아해요. 그 한 살 한 살 형이잖아. 한 살 형이죠. 어. 한 살 형인데 형 같지 않아요, 제가. 형들이 뭐 이제 술잔에 있으면 야 나와 해서 호출하잖아. 근데 그거를 동생이 뭐 맨날 호출하고 불러내고 그런다며. 아,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아니,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부터 얘기를 하죠. 나와서 등산도 가고 우리 목욕탕도 가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자라고 하면 답을 잘 안 하는 편인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한 번은 봐봐 이게 저는 네, 가해자랑 번은... 피해자의 말하는 네. 거거든요. 가해자가 말을 계속 끊지 본인이 어필을 하잖아. 근데 그닥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아니,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아니. 이게 저녁에 같이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산을 끌고 가요, 산을. 산을요? 네. 벌써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 산을 끌고 갔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오죽하면 그 정상에서 그 사람들 많은데 진짜 토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치악산이라고 저는 진짜 그 산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거든요. 원주? 네, 원주 치악산. 제가 강원도 원주. 치악마를 솟아오는 공구 원주 공구 바로 뒤에 치악산. 악자가 들어가면 일단 험한 산이에요. 그렇지. 제가 내려올 때 헛걸 봤어요, 헛걸. 네, 헛걸 봤어요. 와,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심지어 얘는 되게 먼저 빨리 내려가고 저는 또 혼자 내려갔거든요. 아, 또 기다려주지도 않고. 네. 아, 밑에서 기다리긴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하겠죠. 아니, 그럼 원주에다 두고 오려고 그러셨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사탕 주고 괜찮냐고. 예. 사탕 주고. 진짜로 저 그 후로 진짜 저는 산과 멀어졌거든요. 근데 산을 갔다 오면 일단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분 좋아서 하는 건데. 이제 네 얘기고. 야 지금 네. 자기야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집에만 있어요. 아니 뭘 집에만 있어 나가기도 하는데 오늘도 새벽 4시까지 집에 있었대요. 오늘도 새벽 4시까지 집에 있었대요. 그 정도면 집에 있지 않아요? 새벽 4시까지 4시까지 어디 있어? 아니, 그럼, 아 정도... 새벽 4시까지 깨 있었다니 아 오. 잘못 얘기한 거야. 너 그만 마셔, 술.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 말을 잘해야지 이런 데 나왔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이런 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말을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나오면. 죄송합니다. 형이라서 또 잘 좀 해, 임마. 아, 이게 뭐야, 분위기가. 잘 이게 말 좀 하고 그래야지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아, 뭐가 다 되는 거야. 야, 내가 볼 땐. 네? 네가 지금 더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티 많이 나죠?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네. 아니, 화가 나면 한 살 동생이니까 막 우리 남자들끼리 막 욕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딱 한 번 화냈어요, 진짜. 언제? 뭐라? 어떻게? 치악산, 치악산. 진짜 섞어봤을 때 내려와서. 뭐라 그래? 나 다시는 산 끌고 오면 나 진짜 너 안 본다고, 진짜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근데 치악산 정말 힘들긴 힘들었어요. 네. 그럼 롤러코스터 때 그 욕하신 장면 되게
약간 사진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공항 나와서? 네, 저 그거 보고 진짜 웃었거든요. 어? 잠깐만, 정원가 지금 제작진 못 틀어주는데? 어? 정원 한번, 어, 아 이거야, 롤러코스터. 아, 저 진짜. 완전 웃겨요. 왜 이렇게 사람을 진짜 오래 욕하는데. 자, 장전. 아, 욕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아이씨. 너 그 형아 탈 소리야? 어? 너 사실 나한테 욕 다 배운 거 아니? 원래 저거가 더 긴데. 길어요. 아, 그래. 네. 저 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물어보셨다면서요, 끝나고. 그게 롤러코스터 영화를 두 달, 석 달을 연습을 했어요. 영국 전용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웅 형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찍은 건데 그러니까 형은 두 달 반 동안 저 욕심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동안의 수모 이런 걸 다 갚겠다.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은 뭐지 지금 봐도 약간 울컥한 게 어머 그거 어머 속상해 그 이분 저... 또 눈물을 대신 흘리시네 저 형은 땀을 흘리네 어 갑자기 왜 그러냐 저거 봤는데 일이 잘 없을 때 이제 얘가 이제 추천을 해줘갖고 저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기를 이제 그만두려고 오 왜 그래 지금 녹화한 지 20분 지났거든요 이거 보통 마지막에 잠깐만 끊어갑시다 이거 아니 거기 왜 그러냐 마지막에 너 준수야 너 왜 난리 났네 큰일 났네 얘는 처음인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지금 녹화 20분 됐거든요 20분 됐죠? 아니 왜냐면 처음 얘기라서 이거를 끊어서 뒤에다 붙일 수도 없는데 어떡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편하게 뭐야 옆에서 따라오는 거야? 아니죠? 네 그걸 찍는데 뭐지 제가 NG를 엄청 냈어요 아 처음에? 네 근데 얘가 되게 말없이 되게 기다려주고 계속 이제 잘하라고 이제 연기도 더 오버해서 막 이렇게 화내라고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찍었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저 이제 저 장면에 욕을 저한테 한 바가지 풀고 차를 탔는데 형이 이렇게 똑같이 우는 거예요 계속 휴지로 아 형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그러니까 형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그러니까 형이 아니야 너한테 욕할 수 있어서 너무 속 시원해가지고 눈물이 다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나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 네 그럼 어이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고맙기도 하고 그런 네. 진짜 친구 같은 형 친구 같은 동생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실은 저 장면 때문에 되게 일도 많이 들어오고 조금씩 그렇게 됐거든요 아 특별한 장면이구나 네 고마운 장면이죠 사실 오늘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어떤 뭐 책을 냈다든가 이런 걸로 홍보하러 오신 건 아니죠? 저는 그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규필이 형이 첫 방송 출연이고 첫 예능이고 저도 많이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우리 선배님들 만나게 인사드려서 제가 할 때 홍보할 겸 제가 음식도 해오고 또 다 준비해온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 홍보하겠다 네 진짜 아 진짜 사이 좋은 사이다 이제 같은 회사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다 아 친대리가 있네 이제 같은 회사가 됐나 네 아 홍보했냐 야 규필이를 홍보하러 네. 저 따위가 감히 그냥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리고 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만 네 아유 우와 갖고 왔나? 아 너무 많이 아 저기 갖고 오시는 거 아니야? 아 네 난 오늘 제비집 먹는 줄 알았다 갑자기 덜커덩 해가지고 매니저 보이시나요? 앞에 제 매니저 야 대단하다 근데 이걸 대피긴 대피해야 되는데 진짜 약간 뭐야 아니 뭐야 와 여기 아니 오늘 매니저가 매니저야지 옆에 끼고 카메라 한 번 해보라 그러니까 나 약간 서포트네요 진짜 서포트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규필 네 신인 배우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자, 요거는 한번 뭔지 볼까요? 근데 이게 대피기 해야 된대. 아니, 일단 꺼내봐봐, 일단 꺼내봐봐. 와, 엄청 많이 준다. 아니,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카레랑 찹스테이크. 야. 오. 오. 버터에 센 물로 야채를 꼭 이 고기 굽다 남은 데다가 구워줘야 돼. 그죠? 그래야 뭔가 있어요. 새우 대가리로 우려놨던 물을 비주얼은 별로네요. 네? 촬영장에서 봬요. 밥이랑 먹고 싶다. 밥이랑 햇반 주시면 안 돼요? 더 좀 퍼줘라. 여기 있어요. 야! 맛있죠? 야, 이 고기는 신사역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나오는 그 고기네. 이제 본인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뭐뭐뭐 넣고 이렇게 싹싹 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근데 그게 되게 쉬워요. 그냥 섞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우, 얄미워.